안녕하세요. 역사를 연구하는 박선식입니다. 지난 두 번에 걸친 그 강설에 이어서 오늘은 순서가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준비한 그 제목이 약간 좀 생소하실 텐데요. 웅우의 시집가기와 환도라고 써놨습니다. 우리들이 보통 우리의 상고사를 이야기할 때 환인과 환웅과 단군왕검을 많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중요한 그 여성적 그 위인으로서 조명이 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별다른 언급이 없이 좀 소홀하게 여겨졌던 그런 분들이 꽤 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오늘 이야기하는 웅우님입니다. 문제는 이 웅우라고 하는 이 어휘에서 보통 삼국유사에서 말하고 있는 웅여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어째서 태백진훈에서는 웅후라고 하느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의 웅후는 내용적으로 보면은 환웅님과 이 혼인의 연을 맺었던 삼국유사 속의 웅녀님을 말하는 걸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촌 이암 선생님께서는 웅녀라고 표현 안 하고 웅후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후자가 문제가 되는데 이 후자는요, 임금 후자입니다. 물론 이 후자는 후비라는 뜻을 같이 갖고 있어요. 이 후비의 경우는 그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군주의 아내, 왕비죠, 왕비. 왕비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과연 행촌 선생님께서 쓰신 이 웅우란 표현이 환웅님의 그 왕비로서의 표현으로 웅우라고 했겠는가? 아니면 이 후자가 본래 갖고 있는 임금이라는 뜻을 살려서 이 곰과 관련된 어떤 그 임금을 뜻하는 것인가? 이 문제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상고사에 관한 여러 가지 기록이 제야사서라는 이름으로 전래가 되고 있는데, 조선조의 추붕이라고 하는 그 분이 남기신 글에 의하면은 환웅께서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거는 이 수컷 웅자를 쓰지만 그 추붕이라고 하는 분이 남긴 기록에는 환웅이라고 써 있습니다. 같은 음은 웅인데 삼국유사에서는 영웅할 때의 그 수컷 음을 쓰고 있고 추붕이 남긴 글에는 고뭉자를 써놨어요. 그래서 이 환웅께서는 누구랑 혼인을 했느냐? 혼녀랑 결혼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문제가 갑자기 심각해지는데요. 우리가 고려 후기의 스님인 일연이 남긴 기록에 의하면 환웅께서는 곰과 호랑이를 대상으로 해서 그 중에 인내심이 상대적으로 그 대단했던 그 곰을 그 맞이해서 그분과 그 부부의 인연을 맺은 것처럼 표현이 돼 있지만 이 추붕이라고 하는
일종의 승려인데요. 그러니까 이련도 승려고 추풍도 승려죠. 추풍 승려가 남긴 그 글에 의하면은 환웅은 곰이고 그 부인 되는 분이 호랑이다. 호랑이 호자를 써놨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그 혼란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순서에서는 과연 어느 것이 옳다라고 단정 지으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매사에 역사가 됐던 어떤 다른 일반 현상이 됐던 단정을 짓는 데는 상당히 무리가 따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어떤 자료가 있음을 밝히는 걸로 머물겠고요. 다만 오늘 다루고 있는 태백진운에서의 웅우가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후자에 약간 방점을 찍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동북아시아의 상고시대에 관한, 즉 고고학적으로 말하면 선사시대에 관한 여러 가지 그 고고학 자료들이 상당 부분 지금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 중국 고고학계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그 발견한 것 중에서 길림성에 백성이라는 그 지역이 있는데요. 이 백성의 파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또 있답니다. 이 파산에서 어떤 무덤이 발견됐는데 이 무덤에는 여러 사람들이 홀로 묻히거나 세 사람이 묻히거나 아니 네 사람이 묻히거나 어떤 경우는 두 사람이 묻히거나 장례 풍속이 통일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파산에서의 이 묘가 바로 신석기 시대에 해당하는 그 무덤인데 여기서 재미난 것은 이 왼편에 보이면은요 유골이 네 분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분은 중년 여성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우리가 보는 방향에서 볼 때 우측에 있는 분도 역시 여성인 것으로 추측이 되고 아래에 있는 그 존재는 아동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요 인골 세트와 그 마주보고 있는 이 오른쪽에 인골 세트가 있는데 이 인골 세트는 인골 세트 중에서 다시 왼편에 있는 사람은 대략 16세 정도의 남자 소년으로 판명이 됐어요. 그러면 요 소년 옆에 있는 상대적으로 더 어린 그 아동이 있는데 이 아동은 분명히 미성년자이고 16세 소년보다는 어린 그 남아이든지 여아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이 두 인골이 있는 이 무덤 속에 있는 이 부장 유물과 아까 그 40, 50대 중년 여성을 중심으로 있는 이 세트화된 이 인골 무덤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은요. 이 16세 남성 소년이 있는 인골묘의 유물이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자, 고고학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데요. 이 길림 백성의 파산묘가 갖고 있는 어떤 성격을 잠시 들여다보면은 40에서 50대의 중년 여성보다 16세 내외의 남성 청소년과 그보다 어린 아동이 있는 이 무덤에서 나온 유물이 상대적으로 많다라는 것은 좀 심하게 말하면요. 신석기 시대에 40대, 50대 된 중년 여성보다 16, 17세의 나름대로 아직 젊은 남성 청소년이
좀더 속단에 가까울지 모르지만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은 사회적인 경쟁력이 우위에 있었던 건 아닌가. 물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물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그 시대의 그 사회 구조상 상대적으로 우월적 존재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느냐?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상당 부분 물질 문화에 기반해서 작동되는 것이 사실이고 오늘날이 또 마찬가지지만 모든 재부의 근원은 물질에서 사실상 나옵니다. 물론 정신적 가치라는 것이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면 분명하지만 선사 이래로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삶을 상당 부분 장악하는 요소 중에 하나는 누가 더 풍부한 이 물질의 어떤 그 자산을 획득하고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러면 이 백성 파산에서 이 추정이 되는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이 남아선호사상이라고 하는 이 관념의 그 뿌리는 어디서부터 기인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웅후라고 했어요. 많은 그 역사학자들이나 민속학자들 그리고 신화학자들도 말하고 있지만 삼국유사나 추붕의 그 남긴 기록이나 제왕 운기 속에서의 그 기록에서나 거기서 등장하는 곰과 호랑이라는 것이 순수한 곰과 호랑이라기보다는 특정 세력을 곰의 상징을 가진 세력, 즉 곧 곰 토템 부족, 또 이쪽은 호랑이를 상징으로 하는 범 토템 부족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요, 오늘날 대한민국 육군 부대의 그 특성을 봐도 쉽게 이야기됩니다. 예를 들어서 맹호 부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맹호 부대가 그 부대 내에 호랑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청룡 부대가 있어요. 우리나라 청룡 부대에 청룡이 꿈틀대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또 백마 부대가 있죠. 백마 부대에 백마가 있습니까? 백마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나운 호랑이, 푸른 용, 하얀 말로 상징되는 그 부대의 상징일 뿐이죠. 그렇다면 곰과 호랑이 역시 상징에 불과하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웅우는 도대체 무엇이냐? 역시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곰을 상징으로 하는 곰 토템 사회의 일종의 수장으로 봐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러한 그 추론을 증명할 수 있는 아니면은 간접적으로 보충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느냐? 있습니다. 이 중국에 역시 중국 얘기만 자꾸 해서 죄송한데요. 중국에 마성자라고 하는 동굴이 있습니다. 이 마성자 동굴은 상당히 우리 한국 선사 문화를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가 되고 있는데 이 동굴 내에서 어떤 유골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이분을 가만히 보니까 아까 이야기한 40대에서 50대의 그 마치 백성 파산묘의 그 중년 여성분하고 비슷한 그런 연령층이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분의 한쪽 다리에 뭔가가 꽂혀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고학자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보니까 이 다리뼈에 놀랍게도 날카로운 화살촉이 박혔습니다. 자, 이 현상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 물론 여러 가지 추론이 가능합니다만 가장 직관적인 추론은요, 이 인골 여성은요 일종의 여성 전사였을 개연성이 있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성 전사가 아니더라도 일정한 군사와 연관된 사람일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분의 다리에 박혀있는 화살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전쟁 당사자라는 거죠. 또는 피해자일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이 고고학에서 선사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어떤 지역의 굴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 그 많은 학자들이 여름과 겨울을 구분해서 선사시대의 주거 패턴을 이야기하는데 기록에 남겨져 있는 가장 단적인 표현은 하소동열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소동열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소는 뭘 뜻하냐면 그냥 나무 가지라든지 나무 줄기 또는 살아있는 나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나무를 이용한 어떤 둥지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주거 형태라는 겁니다. 이게 둥지 소자를 쓰는 거고요. 여기서 혈은 구멍 혈이지만 바로 굴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여름에는 나무 위에서 잘 수도 있고 부러진 나무를 이렇게 둥지처럼 새의 둥지처럼 대충 이렇게 둥우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살 수도 있고 비를 막을 수 있게 또 뭐 기둥 같은 것도 세울 수가 있겠죠. 그 겨울에는 굴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경쟁률이라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사회에서는요 제한된 물질 자원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선점하기 위해서 각축을 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을 하는 건데요. 여름에는 문제가 없겠지요. 왜냐하면 나무가 많으니까. 여름이나 봄에 가을까지도 괜찮겠죠. 그러나 겨울은 어떻습니까? 나뭇가지가 앙상해지고 그 널따란 나뭇잎이 다 뚝뚝 떨어지고 그 가지만 남은 이 나무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그 당시 인류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서로 굴로 들어가려고 각축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 선사시대의 굴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 그 당시에 최고 권력을 장악한 세력이나 주거할 수 있는 제한된 주거 공간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동북아시아의 굴이라는 것이 뭐 수천만 개 있습니까? 수천 개 있습니까? 수백 개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고고학자들이 현재 남한 내에서 발견된 사람이 주거했던 굴의 어떤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선사시대 많은 사람들은 겨울에 어떻게 지냈을까요? 상상하기 좀 끔찍할 정도로 그런 현상이 벌어졌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굴 속에 진입하지 못한 세력들은 좀 저기 하지만 이 살을 애는 그런 그 한서를 견디지 못하고 동사를 했을 가능성이 많죠.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이죠. 그래서 이 마성자 중국 마성자 이 굴에 그 놓여 있는 이 40대 50대 중년 여성은 상대적으로 그 당시에 상당한 권력을 장악했었고 심지어
군사 지휘권까지 갖추고 있었던 여성일 수가 있다. 왜냐하면 다리뼈에 날카로운 돌 화살촉이 박혀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행촌 이암 선생이 말한 웅후라는 것은 다시 조명이 가능하죠. 곰 토템족에 연관되긴 했을 터인데, 그러면 여기서 후는, 아하, 곰 토템족을 일정하게 이끌고 있었던, 마치 중국의 마성자 동굴에서 다리에 날카로운 화살촉을 맞고 쓰러져 죽어간 이 여성처럼 웅우님은 곰 토템족을 이끌던 여성 수장이었을 개연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단정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오늘 소제목이 웅우의 시집가기와 환도인데 갑자기 왜 시집가기가 나오느냐? 이게 아주 쉽게 추론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삼국유사에는 분명히 환웅께서 내려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강세라고 하죠. 세상에 내려왔다 이거죠. 세상에. 뭐 날개를 타고 왔는지, 좀 우스운 얘기지만은 뭐 우주선을 타고 왔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비행선을 타고 왔는지. 어쨌든 삼국유사에 보면은 환인의 아들인 환웅이 3,000명의 무리와 풍백, 우사, 운사, 그리고 전번 시간, 처음 시간에 말했던 그 5명의 그 소임자들. 주선학, 뭐 주형, 주명, 주곡, 뭐, 이러한 그 5명의 이 소임자들과 함께 내려온 거죠. 내려왔는데 이 환웅에게 둘이 접근했다고 써있죠. 하나는 곰, 하나는 호랑이. 그런데 이 곰과 호랑이가 서로 사람 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사람 되기를. 그런데 이 사람 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상당히 그 좀 더 선사시대를 정교하게 분석하려고 하는 연구자들에게 사실은 장애물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토템으로 이야기를 쭉 풀어나가야 되는데 해당 문장에 그야말로 사람 되기를 원한다고 써 있습니다. 원한다. 어떻게? 바꾸어지기를. 그래서 사람이 되길. 본문에 그대로 써 있어요. 역순으로 풀이하자면 사람이 돼서 바뀌기를 원합니다. 누가? 배어와 타이어가. 이 둘이 와서 원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원화 위인을 그대로 믿을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원화 위인에서 우리가 고민을 하는 것으로 그 머물 수가 없는 것은 제왕운기의 해당 기록을 발견하기 때문에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왕운기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자, 환인이 신웅을 보냅니다. 신웅. 이 신웅을 보냈는데, 이 신웅이, 그러니까 여기 이것은 지금 제왕운기 얘기예요. 근데 이 신웅은 일련의 삼국유사에서 말하는 환웅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의미 비슷하기 때문에. 또 환인의 아들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환웅이나 신웅이나 같은 존재인데, 자, 신웅이 내려왔어요. 신웅이 내려왔는데 갑자기 이야기가 또 엉뚱하게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환인이 갑자기 손녀 얘기를 하고 있어. 손녀에게 음약을 하게 합니다. 음약. 음약이라는 건 뭐냐면 약을 마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손녀에게.
자,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많은 연구자들이 삼국유사와 제왕운기를 비슷한 스토리텔링의 것으로 간주해서 깊이 있는 고민을 안 해왔어요, 사실은. 그러나 짧은 문장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삼국유사에서 말하는 내용과는 달리 제왕운기에서는 환인께서 손녀에게 약을 마시게 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여성이 되게 했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아니 환인이 자기 손녀라면서요, 그죠? 손녀에게 마시게 해서 여성이 되겠다? 그럼 뭐야? 환인은 그러면 뭐 곰같이 생겼다는 얘기인가? 에? 그러니까 이 삼국유사 내용으로 보면은 제왕운기 속의 환인은 곰 형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곰이라고 이야기되는 이 손녀가 사실은 삼국유사 속의 웅녀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왕운기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환인께서 신웅을 내려보내고 또 달리 손녀로 하여금 약을 마시게 하여 여성이 되게 하였고 그 다음이 충격적이에요. 이 신웅과 자기 손녀, 여성이 된 자기 손녀를 혼인을 시켰다고 써 있어요.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시청자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말하는 걸 들으면서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실 분도 있습니다. 제가 찬찬하게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왜 문제가 되냐면, 자, 환인은 분명히 여기 신웅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부의 존재입니다. 부. 그죠? 그 다음에 신웅은 어떤 존재입니까? 환인에게. 자에 해당됩니다. 자. 그런데 문장에 분명히 뭐라고 써있냐면은 환인이 손녀에게 마시게 했어요. 손녀. 자, 손녀. 손녀에게 약을 마시게 해서 여성이 되게 한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인 신웅과 결혼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놀라운 사실인데 환인과 신웅은 부자 관계지만 환인과 손녀는 무슨 관계예요? 조손 관계입니다. 할아버지와 손주의 학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그 사이에 낀 신웅은 뭡니까? 신웅과 손녀는 무슨 관계예요? 그럼 숙질 관계입니다. 신웅은 숙부이고 손녀는 조카. 우리가 조카 질려라고 하는 건 조카를 여자 조카를 질려라고 하죠. 숙질 관계. 그러면 자. 이 이야기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 제왕기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 이승유입니다. 이승유가 누구냐면 고려 후기에 대단한 이 행촌 이암 선생의 거의 뭐 손색이 없을 정도로 상당한 문장가요 학자였죠. 그러면 유학자이기도 했던 이 이승유가 어째서 유교적인 관념과 전혀 이게 맞지가 않는 어떻게 보면 좀 끔찍한 내용을 왜 전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승유 선생은 유교적인 관점에서 제왕운기를 서술했다라고 저는 느끼지 않습니다. 어쩌면 승려 일연이 절하고 있는 상고사의 또 다른 설화적인 내용과는 달리 또 다른 갈래로 전승된 상고사의 이면적 이야기를 아주 거짓없이 솔직하게 전달한 사람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좀 놀랍게 받아들이는 신웅이 일종의 숙부요. 그 아내인 이 여성으로 된 그분은 일종의 조카에 해당되는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자랑스러워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고고학은 어떤 특정한 부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또는 폄훼하기 위해서 하는 학문이 아니에요. 고고학은 그 당시에 거주했던 그 시공간 속에 그 해당 인류가
어떠한 작동 메커니즘으로 거주하고 생존했는가를 그 거동을 추적하는 학문일 뿐인 거죠. 그러면 이 제왕위 속에서 이 이야기는 우리 상고사 속에 그 특정한 세력은 종래혼을 했었음이 분명하다는 거죠. 결해부치 안에서의 혼인이죠. 달리 말하면 이거를 근친혼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법률상에서는 근친혼은 허락이 안 되고 있죠. 그러나 제왕위 속에서의 우리 상고시대의 이 혼맥은 당연 그 너무나 그 명확하게 종래혼이었음을 밝히고 있고요. 이 삼국유사 속에서는 그러한 흔적이 가려져 있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거의 같은 시기에 일연이라든지 이승유라든지 행촌 이암 다 공교롭게 고려 후기의 지성이입니다. 행촌 이암 선생은 수문화시 중 오늘날의 그 뭡니까 그 과거식으로 말하면 우정승에 해당되는 그런 그 재상급 인물이었죠. 그런 분이 남긴 기록에 우무라고 쓴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제왕운기 속에 있는 손녀는 그 당시 선사시대에 보통 소녀였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선택된 소녀죠. 왜? 할아버지인 환인이 아가야 이거 먹으면 네 몸이 더 튼튼해질 거야. 키가 더 클 거야. 두뇌가 더 총명해질 거야. 뭐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험생이 된 자기 자녀를 위해서 재력을 갖춘 집은 비싼 한약재로 만든 무슨 총명탕을 먹인다든지 뭐 듣도 못한 어떤 보약들을 먹이죠. 그것이 약효가 있든 없든 간에 그런 것처럼 선택된 소녀인 이 환인의 손녀는 할아버지의 어떤 그 배려로 아주 훌륭한 약을 마셨고 몸이 여기서 여성은 거의 완벽한 여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우리가 좀 나쁘게 표현해서 똑같은 여자들을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은 아 미인이군요. 어떤 사람은 아, 뭐 호박고 똑꼬시야 하면서 이게 비하하는 어떤 못된 어떤 그 관행이 있는데 이 당시에 이 환인의 소녀는요 선택된 소녀인 거예요. 그래서 잘 성숙해진 이 소녀를 누구한테 혼인을 보냈냐면 남한테 보내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 결국 이 여성의 숙부에 해당되는 시룽에게 혼인시켰다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태백진운을 쓰신 행촌 이암 선생님의 이 우무라는 것은 선택된 토템 부족의 여성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마성자 이 동굴에서의 화살 박힌 이 여성의 어떤 그 군사적인 어떤 의미를 살폈듯이 이 우무 또한 그리고 제왕운기 속의 이 손녀랑 마찬가지로 차별적 우위를 획득한 존재라는 것이요. 그러면은 뭐 그것을 뭐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사실은 본론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환도 이야기입니다. 이 환도가 도대체 뭐냐? 이 환도는 태백진운에서만 나오는 말이에요. 이 태백진운에서 나오는 이 환도는 정의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자 해당 문장을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태백진운에서 보면은요 자 옛날에 웅인금은 예쁘고 슬기로워 환웅에게 시집을 갔다. 여기서 웅인금은 웅우를 말하는 겁니다. 웅우.
옛날에 정해진 제도가 없어 무리지어서 깃들여 지냈다. 그때에 신령한 사람이 있어 사람이 단을 세워. 여기서 단은 우리가 그 뭐 재단 할 때 그 단입니다. 어떤 터단이죠, 터. 자, 다시 보면은요. 웅인금, 웅우는, 그러니까 일연 스님 표현대로 말하면 웅녀는, 그러니까 태백진에서는 웅우라고 썼어요. 웅인금은 예쁘고 슬기로워 환웅에게 시집 갔다. 옛날에 정해진 제도가 없어 무리지어서 깃들여 지냈다. 그때 신령한 사람이 있어서 사람이 단을 세워 제사를 지냄으로써 음복하였고, 음복 얘기가 나옵니다. 선사시대에 우리가 설날이나 뭐 추석 때 흔히 볼 수 있는 조상님께 그 이렇게 제사를 올리고 그 남은 그 제사 올린 그 술을 후손들이 나눠 마시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음복이라고 하죠. 음복. 음복을 하고, 그러니까 음복이 놀랍게 이 태백진론에 의하면 웅녀께서 있었던 시절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음복을 하였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중매하여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중매하여 심정을 듣고서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혼례를 보면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어떤 처자가 있으면은 그 처자 집이 뭐 경제적으로 취약하다 하면 뭐 쌀 뭐 몇 섬을 준다거나 아니면 뭐 땅 전답 얼마를 주면서 그 여성을 마치 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혼인을 하죠. 그리고 정처 본 부인이 아닐 경우에는 첩으로 드리기도 하고 마치 어떤 물건을 구입하는 것처럼 구매하는 것처럼 경제적인 어떤 수단으로서 상대 여성을 취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우리 조선시대의 혼례인 것처럼 우리가 연상이 되는데 놀랍게 태백진론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중매를 하되 자 여기 어떤 남자가 있어요. 어떤 여자가 있어요. 이 양반이 이 여성분을 좋아해. 그렇다 해서 일방적으로 얼마를 이 여성의 그 부모에게 예수 이거 이만큼 재물을 줄 테니까 당신 딸을 내 뭐 처로 주시오. 처부로 주시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상고시대는 중매를 하되 심정을 듣는 거예요. 아무리 이 양반이 대단하더라도 이 여성이 아, 난 아저씨 싫어요. 아저씨에게 결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 심정을 밝힐 수 있었던 거예요. 본문에 분명히 그렇게 써 있어요. 심정을 듣고서 혼인하였다. 아, 이게 대단한 내용인데요. 그 다음에 나무를 얽어서 살고, 나무를 얽어서 산다라는 게 뭐냐면 나무를 얽어서 집을 만든다는 거죠. 집을. 이 구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얽을 굽자니까 나무를 얽어서 집을 만들고 그 다음에 풀을 제거하고 심게 하였다. 풀을 제거하고 심게 했다는 건 뭡니까? 농사를 했다는 거죠. 농사. 농사. 자, 이 우무, 즉 삼국유사에서 말하는 음녀의 시대에 태백진운의 저자인 행촌 이염 선생은 그 환웅과 웅녀가 있던 시대에 이미 사람들이 나무를 얽어서 집을 만들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뭐 약탈혼, 우리가 약탈혼이라고 하는데 상고시대에 갈수록 굉장히 이 지능이 발달이 안 돼서 아주 그 아주 뭐랄까요 그 인륜에 배치되는 어떤 뭐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으면 강제로 뭐 약탈하듯이 하는 약탈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태백진론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중매를 해서 심정을 듣고 혼인했다는 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나무를 얽어서 살고 풀을 제거하여 농사를 짓고 한 다음에 마지막 이 문장 끝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렇게 해서 환도가 비로소 고르게 되었다.
이 환도가 비로소 고르게 되었다. 그 남과 여자 가실 때 서로 심정을 듣고 중매를 통해서 혼인을 심정을 듣고서 혼인을 해서 그 다음에 뭐 단을 지어서 음복을 하고 나무를 엮어서 집을 만들고 농사를 짓고 그런 다음에 환도가 되었다는 환도가 비로소 되었다는 건 뭘 뜻하냐면 거꾸로 환도가 무엇이냐를 거꾸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환도는 뭐냐면 태백진운에서 행촌이 말하는 환도란 건강한 남자와 건강한 여자가 있어서 일방적이지 않는 쌍방의 어떤 그 심정을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단을 지어서 그 예의를 갖추고 음복을 하고 그다음에 집을 짓고 이 중요한 것은 없이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가난하게 시작하라는 말은 없는데 이 환도는 분명히 써 있죠. 두 남녀가 있어서 쌍방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심정을 확인하고 중매를 통해서 혼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집과 농토, 풀을 제거해서 심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은 다음에 환도가 시작되는 거니까 공자가 흔히 그 말했던 의식초기 지혜절이라 걸치고 먹고 하는 것이 족한 이후에 지예절, 예절을 안다. 그 말인 것이요. 그러니까 상고시대에 우리 혼인의 습속이 그냥 뭐 되는 대로가 아니라 분명히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리고 거처와 그 일정한 식량을 확보한 다음에 살아가게 하는 그런 구조였고 그것이 환도라는 것이요. 그러면 제가 왜 환도를 강조하는가. 많은 우리 한국의 상고 관련한 연구자들은 우리의 상고사를 상당히 개념적이고 사변적인 이야기로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성 있는 삶의 문제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정신적인 분야에 너무 치중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런 것에 제가 전적으로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문화라는 것은 삶의 또 다른 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적 가치를 이야기하되 그 정신적 가치가 가능한 조건이 무엇이냐 생활 문화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우리 문화를 홍익문화다 홍익문화 홍익문화다 막 이야기합니다. 그럼 홍익문화 뜻은 좋은데 도대체 뭔지를 이야기하나 하고 있어요. 뭔지를. 근데 행촌 선생님은 홍익문화라는 말을 쓴 적이 없어요. 그냥 환도라고 딱 이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무슨 얘기냐? 남성과 여성이 있는데 서로의 심정을 듣고서는 확인해서 중매를 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데 그 다음에 그냥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단을 쌓아서 예의를 갖추고 음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뭐 서로 사랑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거처할 그 주거 공간과 먹을 수 있는 어떤 그 농경 자산이 있은 다음에 시작한다는 그런 개념과 맞물리고 있죠. 상당히 환도는 우리의 삶을 실용주의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발로에서 나온 말이다. 물론 이 환도라는 말은 다른 역사 기록에는 찾아지는 예가 없어요. 그래서 행촌의 고유한 어떤 이 창의적인 발상에 의한 일종의 조어인가. 행촌 선생의 그 만들어진 말인가. 의심의 여지가 있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행촌 선생이 환도라고 하는 이 어휘를 만든 데에는 그만한 사정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첫 번째 시간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행촌 선생이 살고 있었던 고려 후기는 원나라 즉 몽골족이 제국으로 성장한 그런 환경 속에서 약소국인 고려국에게 상당 부분 군사적 경제적인 어떤 압박을 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 고려 국민을 안타깝게 여긴
재상의 한 사람인 행천으로서는 실용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이 고려인들이 굉장히 적극적인 어떤 그 생활 의욕을 발휘해서 삶의 여건을 개선시키고 또한 더 나아가 고려국 전체가 부강하는 국가로 거듭나기를 희망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역시 환도를 이야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환도를 좀 더 부가적으로 좀 설명할 수 있는 근거들이 또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몇 가지 좀 덧붙이고자 합니다. 제가 고고학과 역사학을 공부를 했지만 또 한옥과 관련된 그런 활동을 한 적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에 그 전남 곡성에 한 그 100년 이상 된 그 비각이 있었는데 그 현장에서는 그거를 효잡이라고 했습니다. 그 동네 출신의 그 훌륭한 그 선비가 있었는데 공부도 그 학문이 깊었지만 효심이 아주 대단해서 이렇게 그 분을 칭송하는 비각을 세웠는데 그 비각을 다시 이전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거를 그 참여하면서 아주 재미난 현상을 봤는데 그 비각 안에는 이러한 나무로 깎은 그 암용과 순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언뜻 봐서는 뭐 누가 그 암용이고 누가 순용인지 구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두 목조각에서 어느 것이 암용이고 어느 것이 순용이냐를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효잡이라고 하는 효잡비각이라고 하는 하나의 건축물이 있는데 이 건축물 내 하나는 뭐 암용이 있고 하나는 순용이 있어서 이렇게 서로 쳐다보게 했다라는 거죠. 자, 뭐 이것을 암용이라고 하고 이걸 순용이라고 하자면 그러면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 그 언뜻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울 텐데요. 사실은 그 우리의 이 한옥을 보면은 하나는 밑으로 받쳐져 있어서 위에서 내려온 거를 받아주게끔 이렇게 파는 게 있어요. 이것을 받을장이라고 합니다. 받을장. 그러면 여기에 꽂히게 만드는 게 있죠. 위에서 이렇게 꽂히게 하는. 그거를 이 한옥 목수들은 뭐라고 하냐면 어플장이라고 해요. 자, 이 어플장과 받을장은 아까 이 태백진우에서 말한 이 구목의 실제적인 어떤 현상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구목은 구목인데 어떻게 구목이냐?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나무의 목재에 끌지를 가해서 홈을 팠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최초의 구목은 이렇게 생긴 나무를 여기 자르고 여기 잘라서 하나 이용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슷한 거를 또 잘라가지고 이런 게 있겠죠. 그럼 여기다 끼겠죠. 이렇게 끼겠죠. 그 다음에 여기 끈으로 묶으면은 이것이 바로 얼거짐이죠. 얼굴 구조니까. 나무로 얼굴 묶으니까.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한다라면 이것은 기둥이고 이것은 보가 되는 거죠. 여기 또 보를 기둥을 세우고 보를 세운다면 여기도 또 보를 세우고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사주식 건물이 되는 거죠. 기둥 4개가 있는 건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건축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환도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지금 보충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마치 한옥부제에서 밑에 있는 것을 받을장이라고 하고 위에서 올라가서 꽉 끼는 것을 엎을장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마치 어떤 이론과 같냐면 음양이론하고 똑같다는 거죠. 말 그대로 그늘져 있죠. 받을장은, 그 다음에 위에 엎을장은 쳐나가시니까 도드라져 있는 거죠. 양이죠. 음과 양이죠. 이 환도는 남과 여의 문제를 이야기했다겠죠. 그럼 횡촌 선생님은 왜 환도를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어떤 삶의 문제를 같이 견주어서 이야기했을까요? 역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 약소국가로 있던 고려로서 좀 더 부강한 국가로 다시 부활을 하는 것을 소망을 했을 행촌 선생인데, 이 행촌 선생이 고려 국민에게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관념적인 어떤 그 사변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마치 집에서 집 구조를, 한옥 구조를 잘 버텨주고 있는 받을장과 엎을장 있듯이, 남성은 남성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자신의 건강성을 잘 갈무리해서 사회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를 바라내서 이런 환도 이야기를 한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예로서 이 웅우를 이야기한 게 아니냐. 웅우는 그럼 누구냐? 웅우가 삼국 유사에서 말하는 웅녀일 가능성이 많고, 이승유의 재환운기에서 말하고 있는 환인의 손녀일 가능성이 많은데, 결국 웅우와 웅녀와 손녀는 같은 사람을 달리 표현한 것일 수 있지만, 단순히 환웅에게 운주와서 결혼한 여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물론 선택도 된 여자이지만 나름대로의 트레이닝 코스를 거친, 삼국유사에는 정확하게 써있죠. 트레이닝 과정이 어떻게 100일 동안 어디에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칠흑의 굴 속에서 있었죠. 그것도 먹기 힘든 뭘로? 쑥과 마늘을 먹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참 무식할 정도의 어떤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그 스토리 자체는요, 선택되고 굉장히 우위에선 한 그 당시의 여성이 되는 과정이 그냥 단순하게 뭐 환인 가문의 손녀이기 때문에 덜컥 된 게 아니라 일정한 트레이닝 코스를 거친 고난도의 어떤 그 훈련 과정을 이수한 여성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태백진운에서 이 웅녀나 손녀라고 쓰지 않고 행촌 이암 선생은 웅우라고 썼고, 이 웅우가 바로 환웅의 배필이 됐음을 말하고자 했다라는 거죠. 이야기를 정리하기에 앞서서 짤막하게 몇 가지만 더 첨부하고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 태백진운에서 이 웅녀와, 그러니까 웅우와 환웅이 있기 전에 또 다른 남성상과 여성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만과, 그 다음에, 나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만은 여성이고, 나반은 남성이에요. 자, 행촌 선생이 전해주고 있는 우리 상구사의 아주 오래된 그 여성과 남성을 어째서 아만과 나반이라고 했겠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굉장히 고민을 한 결과, 아만이라고 하는 실마리는
엉뚱하게 9세기 때의 대학자이면서 당나라에 가서 유학을 갔다 온 그 고은 최치원 선생이 남긴 비석을 통해서 실마리를 얻었습니다. 그 최치원 선생이 지은 진감선사 대공탑 비명이라고 하는 그 금속 자료가 있는데 그 비에 놀랍게 이런 게 써 있어요. 쭉 가다가 갑자기 암이라고 써 있어요. 암이라고. 암이 이렇게 써놓고서는 이게 암이라고만 써 있으면은 도대체가 오늘날 번역을 하는 학자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최치원 선생은 우리 한국의 후손들이 먼 훗날 누군가 내가 쓴 비명을 읽다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 라고 미리 앞서서 고민한 흔적이 보여요. 뭐라고 써있냐면 여기다 작은 글자로 뭐라고 써놨냐면 암이 이렇게 써놓고 뭐라고 작은 글자로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작은 글자로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다시 큰 글자가 이어집니다. 암이 이렇게 써놓고 방언 위무. 야. 이 네 글자가 없었으면은 오늘날 21세기에 이 암의 뜻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방언, 여기서 방언은 뭐냐면 야 이게 사투리란 뜻이죠 오늘날. 그러나 옛날로 치면은 이거는 그 지방인데 우리나라를 겸손하게 표현한 거죠. 그 즉 당나라의 글자가 아니라 지방에 해당되는 우리 신라의 말이란 뜻입니다. 신라의 말로 뭐라 그랬냐? 일컫는다. 일을 읽자니까. 뭐를? 엄마를, 어머니를 일컫는다. 대단한 거죠. 지금 뭐냐면, 아미가, 아미라고 이거 발음합니다. 읽을 때, 지금도. 아미라고 하는 말은 신라시대 때 신라인들이 어머니를 아미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뭡니까? 자, 바로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가끔 학문을 할 때 직관력이 필요한데 오늘날 어머니를 뭐라고 합니까? 옛날에 우리 저기 어머니 아버지들은 어머니라고 하기보다는 어미라고 한 표현이 많아요. 그러면 이 어미가 신라시대 때는 뭘로 발음했다는 겁니까? 놀랍게 암이라고 발음했다. 우리가 지금 어머니 하지만 옛날에는 아만이라고 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왜? 최치원이 남긴 진감선사 대공탑 비명에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암이 써있고 작은 글자로 방언 위모라 신라 말로 어머니를 일컫는다 이렇게 친절하게 써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어미는 신라시대 때는 어미 발음이 아니라 암이라고 했다는 거야. 암이. 자 그러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어떻게 해결 가능하냐. 암하는 뭐냐. 암하는. 여기서 이 아만을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아만. 아, 소리 나는 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연철 처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 또 그리고 안. 요것이 합성이 됐던 것이 요렇게 변했을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언어라는 것은 10년 전, 100년 전, 1000년 전 발음이 다릅니다. 발음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늘날 아만으로 읽지만 이것은 암 아니었을 개연성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아만으로 봤을 경우에는 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냐. 놀랍게 아 더하기 미음이 뭡니까? 이건 살아있는 말이에요. female 여성적 생존체를 말할 때 우리가 우리 순 우리말로 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성을 갖는 동물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암컷이라고 하죠. 암컷. 이건 살아있는 말이에요. 살아있는 말. 그러면 요거까지 이해하겠다 이겁니다. 아 더하기 미음까지 이해하는데 이건 뭐냐 이건.
우리가 신라시대 때에 박효거세를 뭐라고 불렀냐면 거서관으로 불렀어요. 거서관. 거서관. 거서간인데 이게 방패간으로 간으로 발음하지만 옛날에 과연 간으로 불렀을까? 이거는 아무도 단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동아시아의 아주 오래된 옛날부터 우두머리를 뜻하는 말을 우리가 여기서 잠깐 원용할 필요가 있어요. 동북아시아에서 몽골이라든지 뭐 그 북방 유목민족들은 우두머리를 뭐라고 하냐면 칸이라고 발음했어요. 칸. 어? 칸. 근데 이 칸이 놀랍게 이 키역 발음이 환자 히읗 발음하고 서로 교환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이론이 있어요. 그러면 칸은 한일 수가 있죠. 어? 그러면 이 아마는 암 한이었는데 이것을 빨리 발음하다 보니까 아만 아만 이게 입이 아프지 않습니까? 사람은 말을 편하게 하려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암한 이거 너무 발음이 아파. 그래서 아만 아만 하다가 아만.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 아만. 응? 이렇게 썼을 개연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만은 뭐냐면 여성적인 우두머리란 뜻입니다. 응? 칸이 우두머리란 뜻이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행촌 선생이 말한 우무랑.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죠. 어? 곰 토템을 상징하는 무리의 임금 우두머리니까 이게 바로 우무가 뭐예요? 또 다른 아만인 거죠. 아만. 어? 암컷 우두머리 암컷 대장. 그러면 나바는 뭐냐? 나바는 신석기 시대의 남성들의 그 주된 인물은요 수렵이에요. 수렵. 이 수렵 행사에서 어떤 수렵하려고 하는 대상의 어떤 짐승이 있다고 여기면은 이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멧돼지라고 한다면 이 멧돼지는 상당히 무서운 동물이죠. 오늘날에도 멧돼지가 차에 돌진했는데 차가 찌그러진 경우가 많죠. 그 정도로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멧돼지를 예를 들어서 사냥한다. 그러면 그냥 사냥하는 게 아니라 이 멧돼지를 한쪽으로 꼼짝 못하게 구석으로 몹니다. 어? 아, 이거를 몰이사냥이라고 해요. 몰아내는 거예요. 몰이사냥. 몰이사냥을 해서 이 녀석이 이제 구석에 몰려있어요. 그럼 얘는 이제 발악을 하기 직전이죠. 어? 근데 이때, 갖고 있는 수렵도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때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감이 있는 거예요. 사냥에 참여한 모든 이 남성들과 이 코너의 구석에 몰린 이 짐승은 긴박감이 하늘을 찌르듯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 멧돼지에게 맨 처음 그러니까 멧돼지가 됐든 사슴이 됐든 뭐 고라니가 됐든 이 수렵을 하고자 하는 대상 이 짐승에 맨 처음 연장을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사냥 용어로 선창잡이라고 합니다. 선창잡이. 이 선창잡이는 말 그대로 앞서서 창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창을 앞서서 던지는. 그러니까 이 선창잡이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첫째, 힘이 세야죠. 그리고 판단력이 빨라야 돼. 지금 멧돼지가 나를 잡아먹기 위해서 딱 뛰어오고 있는데 그때 던지면 안 되죠. 그때 피해야겠죠. 그러니까 선창잡이는 수렵을 하고자 하는 그 짐승에게 허점을 노려서 정확하게 처음 이 무기를 날리는 사람인 거죠. 뭐 도끼가 있으면 도끼질을 맨 처음 한다든지 창이라면 창을 먼저 던진다든지 이 선창잡이는 어때야 됩니까? 그래서 날쌔야 됩니다. 날쌔. 선사시대의 남성의 가장 큰 미덕은 사실은 잘생긴 게 아니에요. 잘생긴 게 아니에요. 이것을 보다 보면은 선사시대의 최고의 남성의 미덕은 잽싸매 있어서 잽싸매. 잽싸매.
잽싸. 우리가 잽싸다고 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날아갈 듯한다. 그죠? 그래서 고기도 날개 다니는 고기가 있죠. 날치. 날개 달리듯이 남의 물건을 훔칠 때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날치기 이 수법을 쓴다고 하죠. 어쨌든 선사 시대의 남성의 최고의 미덕은 날쌤, 잽싸매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날아다닐 듯이 움직여야 돼. 날아다닐 듯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날 듯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제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라고 하는 이 알리 이 핵주먹에 표현되는 이 권투선 복싱 선수 이 알리의 말처럼 이 신석기 시대의 남성은 날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날쌘 존재를 우리가 또 나비라고도 하지만 아주 그 잽싼 나비를 뭐라고 하냐면 잿나비라고 합니다. 잿나비가 다시 잣나비로 변했는데 잣나비가 뭐냐면은 원숭이죠. 왜? 이 원숭이라는 동물은 굉장히 잽싸게 이 나무 저 나무 왔다 갔다 하죠. 그런 것처럼 선사시대의 최고의 남성상은 이 잽싸매 있는데 그 사람 뭐라고 하냐면 나비와 같은 우두머리, 나팔. 이 한은 역시 아까 말한 칸이라는 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 나판을 빨리빨리 발음하다 보면 마치 아만에서 아만아만 이렇게 했듯이 나판 아 저 친구 나판이야 아우 이 번개 날쌘돌이야 나판이야 했던 것이 나판하다가 나반 이렇게 됐다고 저는 추론을 합니다. 그래서 행촌 이암 선생이 말한 상고시대의 실용주의적인 세계관과 그 생활, 문화, 그것을 환도라고 할 때 환도의 주체는 여성적 우두머리인 아만적 존재와 남성적 그 우두머리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이 나반의 어떤 그 상징성 이런 것이 결합된 그런 사회가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이 태백진운에서 행촌 선생은 그 약소국의 그 처지에서 별로 개선의 여지가 발견이 안 되고 있는 조국 고려를 참으로 안타까이 여기고 모든 고려 백성들이 남성은 나반처럼 씩씩하고 날쌔고 굳세고 그리고 여성은 아만처럼 마치 신선 그 보약을 먹어서 아주 아름답고 건강해진 그런 그 환웅의 배필처럼 되는 것을 소망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태백진운에서 이런 나반과 아만 그리고 환도 우무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 때마다 조리 있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늘 보충 설명 때문에. 장황해지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번에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